있다. 박철수가 많이 비슷했어요. 2009년 MIT 공대생 저스틴 와울리브는 150달러로 통상으로 5조 촬영 실험에 성공했다. 1961년 4월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계에 돌도는 데는 당시 러시아 돈으로 43억 루블.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앞으로 11호를 타고 인류 사상 최초로 달나라 여행에 성공하기까지는 190억 달러. 한국인 최초 우주인 탄생에는 무려 260억 원의 경비가 투입됐는데 미돈으로 약 18만 원. 당시 150달러로 우주 촬영에 성공한 주인공은 바로 이 두 사람, 저스틴 리와 올리버 이에. 지난 2009년 MIT에 재학 중이던 두 사람은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헬륨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띄워보냅니다. 풍선은 5시간 만에 고도 30km까지 떠오르는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난 우주 촬영에 사용된 총 경비가 고작 우리 돈으로 18만 원 선, 약 150달러였던 것인데, 그 이후 미국의 루크와 맥스 부자도 개별간의 기획으로 성공. 미국의 고등학생 과학 동아리 학생들도 그들만의 우주 촬영 성공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스펀지도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실된 인원 총 20명, 1년의 기획 끝에 총 3주간의 제작 시간이 소요된 거대 프로젝트.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구름 넘어 저 먼 우주의 신, 잠시 후에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실험에 앞서 먼저 풍선 제작을 위해 영지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제공 시간이 카메라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순간에 낙하산 줄이 이제 꼬이게 된다면은 그 충격을 바닥에 바로 떨어지니까 충격이 커서 고장 날 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추락 후 안전한 착지를 도와줄 낙하산 점검입니다. 난규리를 만나 낙하산 줄이 꼬이게 돼도 제대로 펴질지. 저렇게 꼬였을 때 직접 던져봤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 저희가 풍선을 띄우게 되면 거의 32.6km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온도가 거의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상자 안에 뭐 카메라나 GPS 홍수증기를 넣는데 그렇게 되면 영하 50도에서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게 해결 방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하 50도의 우주 상공에서도 거침없는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리튬 건전지. 영하 50도의 우주 상공에서도 거침없는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리튬 이온 건전지. 같은 카메라에 전지만 다르게 해 영하 20도의 냉동실에서 사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0분. 리튬 건전지를 넣은 카메라는 잘 찍히고 있군요. 두 번째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이미 달아버린다. 저희가 장시간 기계를 가동하면서 높은 고도로 올리기 때문에 카메라의 렌즈 안과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김서림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온도 차로 인한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카메라 렌즈의 김서림. 그러네요. 꼬였네요. 그래서 준비한 것은 작은 손난로.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김서림도 걱정 없고 아직도 문제가 남았습니까? 풍선이 일정한 고도에 올라가면 터지게 되는데 그러면 카메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떨어진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촬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메라를 되찾는 것. 때문에 우주풍선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GPS 수신기입니다. GPS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GPS와 함께 용인에서 여의도로 이동 중인 실험. 그 시각 GPS는 5분에 한 번씩 현재 위치 정보를 즉시 전송하고 지구 끝 그 어디라도 정확한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마련한 스펀지만의 특수 장비, 바로 전대란 기상장치입니다. 풍선의 고도와 경로는 물론 위치한 지점의 풍속과 기온 등 기상 상태까지 알 수 있는 한 단계 스마트해진 스펀지표 우주풍선. 뭘 알아야 얘기가 지고. 철저한 회의와 고심 끝에 마련된 준비물로 우주로 떠날 촬영 준비 제작을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으로 우주풍선 여행 경로를 그려보는 제작진.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출발 후 2시간의 비행 후 32km 상공에 도착. 풍선은 잠깐 동안 우주 여행을 합니다. 곧이어 팽창된 풍선이 터져 추락하면 GPS 신호를 따라가 풍선을 회수하는 계획인데, 과연 이들의 예상대로 풍선이 무사귀환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찾아온 결전. 풍선 여행의 출발지인 충남 태안의 공군 헬기 비행장이 모인 제작. 풍선에 헬륨 가스를 섞는 것으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고,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GPS는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마무리했습니다. 우주로 띄우기 위해 풍선의 전체 무게도 1,400g 내외로 제작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바로 날씨.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날씨는 뭐 되게 맑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대 날려서 이렇게 촬영하기는 괜찮은 것 같고, 또 저희 위치가 지금 산 등대에서 하다 보니까 전망도 잘 보이고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해서든 꼭 찾아내자. 네. 한편 태안 해양경찰서에 마련한 GPS 정보 수집 본부도 준비 완료. 네, 이게 GPS랑 전대랑 신호 잘 들어오니까 준비되시면 띄우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주세요. 올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이 풍선. 드디어 풍선이 떴다. 아쉬운 반 기대 반으로 풍선을 떠나보낸 학생들을 뒤로 한 채 풍선은 순식간에 구름 너머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70분 후 다양하고 멋진 영상을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풍선. 두 번째 풍선도 우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두 개의 풍선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실시간 GPS 정보를 바탕으로 풍선의 이동 경로를 뒤따르려고 한 제작진. 하지만 갑자기 끊긴 GPS 신호, 풍선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잠시 후 다행히 다시 희망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네, 두 번째 게 위치가 나와가지고요.
어디요? 어디 부분이에요? 일단 주소를 보내드릴게요.